안녕하세요. 난이랑 하철을 사랑하는 철욱입니다. 이번엔 대협 풍란을 보여드릴게요.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쉬운 방법. 반수경재배. 이렇게 원 뿌리는 이렇게 1, 2cm 정도 물이 들어가 있고 두 개 뿌리예요. 두 개가 이렇게 1, 2cm 정도로 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이시죠? 물병인데 플라스틱 음료수병이에요. 여기에 요 한 가닥이나 두 가닥만 물에 살짝 1, 2cm 담겨 놓고 이렇게 놔두면 뿌리가 진짜 이 대협풍란 요 작은 종인데 뿌리가 엄청 잘 나왔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도 이제 뒤에도 원 뿌리는 두 뿌리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고 정말 초보자도 다 할 수 있는 요 나는 많이 흔하니까 대부분 키우시죠. 얘는 더 뿌리가 더 잘 나왔어요. 원뿌리가 요 아이는 3개인데 이렇게 1, 2cm 밑에 담아 놓고 뿌리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. 여기도 4개 앞에 4개 나오고 뒤에 4개 뒤에 5개 나왔어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대협풍란이 보통 집집이 다 있지 싶은데 요 꽃이 피면 향이 정말 은은하게 화장품 향이 나거든요. 근데 요 아이는 좀 작은 종이라가 3-4천원짜리 그런 아이예요. 근데 뿌리가 다 상해서 제가 수경재배 반수경재배를 했는데 뿌리가 정말 잘 나왔어요. 또 제가 요 카톨레아 요 조금 큰 종, 잎이 좀 큰 종 너드풍란 요 아이도 이렇게 담아 놓고 있어요. 물에 살짝 뿌리만 살짝 담가지면 돼요. 잎이 낀나 안 낀나 보고 물갈이를 하면 되는데요. 굳이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됩니다. 잎이 조금 있어도 별 상관이 없고요. 좀 푸르스름하죠. 제가 요 액비를 물영양제 있죠, 10개 들었는 거 액비를 한 방울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넣어서 저는 그대로 둡니다. 1주일 2주일. 어떤 분은 뭐 이게 해서 한 시간 뒤에 버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이 영양제 아까워서 그대로 둡니다. 그리고 물 가릴 때까지 둬요. 익기 앉을 때까지.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. 뿌리가. 여러분들도 대협풍란 이 아이 한번 길러보세요. 아주 쉬워요. 정말 여행을 가셔도 되고 뭐 하초 죽을까봐 걱정을 전혀 안해도 됩니다. 곰팡이가 살짝 피는 거는 한 달 햇살 너무 뜨거운 햇살에 두면 곰팡이가 피던데 그래도 별 상관은 없어요. 또 제가 여기 카톨리아도 이렇게 담아놓고 수경재배를 영상에 올렸다시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. 가게에서 또 좀 죽을라 하는 애들을 다 수경재배를 해서 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거의 뿌리가 다 상했어요. 영 안 좋은 애들을 이렇게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못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수경재배를 한번 해보세요. 반수경재배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.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. 없는데 뿌리가 이렇게 송송송송 잘 나오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뿌리가 또 요아인 좀 늦게 나오냐면 자구가 다 새로 나왔어요. 자구가 물꽂이 해서 새로 다 나온 아이예요. 잎이 있는 아이는 요 대만 4개 이렇게 있었어요. 물에 담을 때. 근데 다 자구가 새로 다 나와서 요 잎이 나오느라 뿌리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정말 제가 거짓말 안하고 물꽂이 한번 해보세요. 영양제 한두 방울에 수경재배. 정말 쉽고 간단하고 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제가 해보고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철옥이었습니다. 풍란
분단, 대형 분단을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. 자주 들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